문재인 정부와의 평화라는 명분으로 북한 정권 눈치 보기를 넘어서 북한 정권의 너무나 굴종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현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정권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는 대북 굴종 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국가의 가장 절체절명의 목적인 국민의 안전, 생명을 우리 스스로가 내팽개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서해 해수부 공무원 비격 사건이라든지 동해 기순어부 강제 북송 등은 정권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인식이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이고 국가안보문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아마도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정권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은폐되고 왜곡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어떠한 명분이나 이유로도 개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생명, 안전을 훼손시킬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투명하게 시정하지 않으면 항상 그 잘못된 부분이 재발된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족하는 국가안보문란 TF 실태조사는 과거의 잘못된 점을 투명하게 적발 시정함으로써 다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 안전, 생명을 흔들리지 않게 함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명분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